할 말 있다면서 해. 사실 오늘 교수님 만나러 갔었어. 근데? 안에 있으면서도 바쁘다고 안 만나주더라. 근데 잘나가는 제자가 딱 나타나니까 어서옵쇼 하면서 얼른 데리고 들어가더라고. 아, 뭐?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? 그치? 너무하지 않니? 응.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? 그러고 돌아서서 딱 나오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. 술 생각난 게 아니고? 뭐 그럴 수도. 근데 넌 여자라서 잘 모를 거다. 강한 자들에겐 한없이 너그럽지만 우리같이 없는 자들에겐 한없이 냉혹한 곳, 그것이 바로 우리 남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다. 이 말이지. 아, 그래도 너한테라도 털어놓고 나니까 답답했던 가슴이 아주 그냥 뻥 하고 뚫리는 그런 느낌이다, 야. 어? 술이나 마시자. 술도 떨어졌네. 술도 떨어졌어. 차, 윤신중 인생. 내가 봐도 뭐 가진 게 있니? 배운 게. 하마터면 또 속을 뻔했네. 언제적 숙밥을?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오빠 이수법에 넘어가서 군대 수발까지 한 거 생각하면. 미안하다.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. 어? 가봐. 난 좀 더 앉았다 갈게. 아우, 아우 진짜.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. 야, 그러지 마. 벼룩도 낮짝이 있지. 바쁜 사람 불러낸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. 이별주다 생각하고 마셔. 어? 그럼 이걸로는 안 되지. 아저씨, 여기 맥주 한 병 더 주시고요. 안주 뭐 먹을래? 오돌뼈? 오돌뼈 하나 더 주세요. 닭똥집 하나 더 주세요.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시고요. 맥주도